이재명 국민들이 훌륭한 분이 많은 것 같아요. 하기로 한 거 중에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해요. 네. 그래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미디어 벙커 화이팅. 미디어 벙커 화이팅. 어서 오세요. 네, 서울 공약에 넣어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미디어 벙커 화이팅. 어? 또 만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합니다. 미디어 벙커 화이팅. 미디어 벙커 화이팅. 또 만났습니다. 부모님. 왜 지지율은 그렇게 개떡같이 나오는데? 아이고 그 깡통을. 네. 아니 깡통에다가 맞아요. 가족 사기단.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지 난 진짜로 이해가 안 돼. 너무 걱정되는 거야. 네네네. 너무 걱정. 치는 정치는 이렇게 유동성이 있게 그때 그때 맞춰서 해야 되는데. 네네. 조금만 저기하면 이거 기울어지는 동작인가 뭐 해가지고 80%가 그냥 무조건 되고 말바꾼다거나 사기 안 치면 되는 거지. 그렇죠. 사기 안 치면 되는데 아이 너무 사기 가족단이 가족단이잖아. 근데 그 사람을 아직도 믿고 그 사람들이 이 부부가 해외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. 우리나라 개망신이야. 개떡에다 개망신에다가 그냥 예. 깡통 그쪽 지지해갖고 그 사람이 만약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고. 일단 저는 이제 구속되고요. MBC가 1월 23일 날 네. 방송을 안 하겠다고 못하겠다. 이 없으면 잇몸. 이 없으면 잇몸. 큰 모습 나가면 작은 모습. 아 그렇죠. 그래서 뭐 누구 없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없으면 또 하는 거야. 그래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하지 마라. 너 이거야. 나 없어도 할 사람 있어. 이거죠. 그래서 MBC가 안 오면 우리가 MBC가 더 잘하면 된다. 아 계획을 세우고 갈 겁니다. 알겠습니다. MBC만 MBC다. 네, 서울에서도 있고 예, 저 다른 언론들 미디어 벙커도 있고 예. 아 우리 유튜버들이 수백 개 있는데 한꺼번에 하면 되지 않을까. 또 우리 미디어 벙커님이 잘해주시고 미디어 벙커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대선관이 한 50일도 안 남았는데 부모같이만 해라.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자고 영상 하나 더 만들고 예, 술 먹을 시간에 영상 만들고 알겠습니다. 대선 이기고 술은 먹고 이렇게 하면 좋고 네. 명심하겠습니다, 선생님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미디어 벙커 화이팅. 미디어 벙커 화이팅. 여러분이 천명이고 만명이고 곧 대한민국을 뒤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 함께 진실을 향한 앵글 미디어 벙커의 낭만의 적입니다.